다음은 전자치판의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치판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좌우측 퀵 메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가장 하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왼쪽 두 번째 네트워크 탭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탭에서 보시면은 무선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핫스팟 설정,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까지 총 4개의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선 네트워크는 현재 전자치판이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해당 와이파이가 있다면은 이 기능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선 네트워크는 와이파이가 아닌 랜선을 이용해서 유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핫스팟 설정입니다. 이 핫스팟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전자치판이 공유할 수 있는 핫스팟의 이런 설정 표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스팟 이름이나 핫스팟 비밀번호 등을 사용자에 맞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는 현재 전자치판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